제코 원전 수주전에서 우리에게 패한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몽리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원전 수출에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가운데 이번엔 원전 수주가 잘못됐다며 체코 정부에 진정까지 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의 속내가 뭔지 장혁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국과 미국, 프랑스의 3파전으로 진행된 최대 42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수주전에서 가장 먼저 탈락한 미국 웨스팅하우스사가 우리나라의 체코 원전 수주가 잘못됐다며 체코 반독점 당국에 진정을 냈습니다. 한수원이 수출하는 한국형 원자로의 원천 기술이 자사 소유인 만큼 한수원엔 이 기술을 이전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체코 전력공사는 입찰에서 떨어진 참가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며 웨스팅하우스의 진정이 정당하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미국에서도 한국의 원전 수출에 회방을 놓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바탕으로 원자로를 설계해온 우리나라는 원자력 공급국 그룹 지침에 따라 원전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웨스팅하우스가 계속 동의를 거부할 경우 내년 3월 예정인 본 계약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 원전 기업이었다가 지금은 경쟁력을 상실한 웨스팅하우스가 몽리를 부리는 건 3천조 원 규모의 원전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웨스팅하우스도 사실 우리나라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서고자 일종의 카드로서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대표단을 파견해 웨스팅하우스와 추가 협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